지금 전매 나온 것좀 싸면 사야겠네요. 그리고 2년 사이에 평당 500만 원이 오른 거예요. 평당 500씩만 쳐도 5억을 버신 거예요. 그런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피디님을 모시고 우리 피디님께서 요즘 지식산업센터 돌아가는 게 궁금하시다고 해서 Q&A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지식산업센터 분위기가 어떤가요? 아, 요즘 지식산업센터 분위기는요, 8월부터는 임대 문의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고객분들의 임대를 내놓으려고 제가 여러 부동산에 전화를 해보면 8월부터 아예 문의가 똑 끊겼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요. 이유는 금리가 7%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견디는 분은 살아남아서 부자가 되시고요. 이걸 견디지 못하시는 분은 다시 가난해지는 거죠. 그럼 저도 지산을 샀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아, 햇센 IT 지식산업센터 사셨죠? 햇센 IT 지식산업센터는 2024년, 즉 내년에가 2023년이잖아요. 2024년 봄이라서 그때는 마침 금리가 안정되거나 아니면 서서히 내려갈 때쯤이라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특히 거기 사무실은 700만 원대, 그리고 라이브 오피스는 900만 원대잖아요. 주변에는 벌써 500만 원 이상 올랐기 때문에 분양가가 싸니까 끝까지 살아남으시면은 부자가 되실 것입니다. 예전 영상 중에 지산을 이렇게 하면 패가 망신한다 라는 영상이 있어요. 지산을 잘못 사시면 패가 망신합니다. 지산을 잘못 산다는 건 뭐냐 하면 돈이 너무 없는데 욕심만 있어가지고 지산을 많이 사시는 거예요. 반드시 20%는 있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부가세 환급 받은 거는 대출이니까 이거 절대 쓰시면 안 돼요. 부가세 환급 받은 거 쓰시는 분 계신데 그러면 나중에 그만큼 또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금이 있으니 꼭 세금까지 준비하시고 만약에 1년 동안 안 나갈 것을 대비해서 10% 정도는 더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꿀입니다. 꿀 지산이 되는 겁니다. 아, 10% 부가세 환급받은 거는 쓰면 안 되는군요. 네, 쓰시면 안 돼요. 그거 대출인 거예요. 대출인데 잠깐 내 통장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쓰면 다시 또 내가 그 돈을 채워 넣어야 돼요. 요번에 미사 3차 들어가시는 고객님들도 부가세는 절대 환급받은 거 쓰시면 안 돼요. 그거 모아 두셨다가 나중에 세금 내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다 까먹고 다 쓰셨더라고요. 다 쓰셔가지고 또더 대출을 받으려고 하시는데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자가 셀 때는 대출이 잘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남겨 놓으셔야 돼요. 분양받을 때는 기억하는데 이런 건 자꾸 까먹게 돼요. 기억해야 될거 있나요? 아, 그럼요. 무조건 자신의 투자는 자신이 정하셔야 됩니다. 분양상담사가 돈 대주는 것도 아니고 시행사가 돈 대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 자금의 계획은 자기가 충분히 잘 생각하셔서 지산을 사셔야 됩니다. 한 분이 또 전화가 오셨는데요. 기숙사를 한 개를 사려고 모델하우스를 갔대요. 그런데 거기서 만난 분양 상담사가 이거 좋으니 여섯 개를 하라, 여섯 개를 하라 이랬대요. 그래서 여섯 개를 했대는군요. 돈이 있으니까 여섯 개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한 현장에는 중도금 대출이 3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니까 나 이거 3개 해제해달라라고 했는데 절대로 나오니까 기다려라, 기다려라. 은행장이랑 이야기하고 있다 하고 시행사에서 절대로 해지를 안 해주더래요. 그래서 녹음도 있고 다 있는데 아직까지 해지를 안 해주고 있는데 이제 입주기간이에요. 입주기간인데 이게 중도금 대출만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잔금 대출도 안 해줘요. 한 현장에 3개가 최대랍니다. 아니면 10억이 최대예요. 그래서 시행사한테 너네 약속이 틀리잖아. 빨리 나 이거 해지해줘 라고 하신다는데 해지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10% 계약금 뜯기고 중도금 대출받은 거 시행사가 4%대로 아마 중도금 대출 이자를 냈을 거예요. 그럼 그것도 다 물어내야 돼요. 이거 안 물어내면은 신용불량자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분양 상담사가 6개 대출 다 나온다 한다고 해서 6개 사시면 안 됩니다. 잘 은행도 알아보시고 받으셔야지 무조건 분양 상담사나 대행사나 시행사 말만 듣고 많이 받으면 나중에 큰 코 다쳐요. 물론 법인 중에 매출이 높은 100억이나 뭐 300억, 200억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대출이 더 나오지만 우리는 개인이잖아요. 개인은 대출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 그럼 그렇게만 직원의 꼬임에 넘어가 여러 개 받으신 분은 어떻게 해요? 일단 기나긴 법적 싸움을 하셔야겠죠. 아니거나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면 내가 잘못한 경우도 있어요. 즉 사시는 분이 계약서에다가 사인을 하셨으면 그 사인이 중요합니다. 도장을 찍으셨으면. 그러니까 뭐 녹취가 있다고 해도 그 녹취를 가지고 법정 싸움을 해봤자 긴 싸움이 될 테고요. 잘못하다가 병만 나죠. 그리고 분양 상담사가 대출이 90% 나옵니다. 10%만 있으면 돼요. 라고 했다고 해도 불안하잖아요. 10% 가지고 어떻게 물건을 삽니까? 어떻게 부동산을 삽니까?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정말 딱 10%만 있는데 그 분양 상담사의 말을 듣고는 10%를 가지고 그냥 하나만 사시면 될 것을 3개를 사셨어요. 그것도 100평짜리, 70평짜리, 70평짜리 이렇게 3개 사셨는데 정말 10%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층 거는 너무 좋은 자리였는데 마피 5천 던지고 3층 것도 좋은 거였는데 마피 500으로 던지셨거든요. 마피 5천에 던진 것도 외국계 좋은 회사가 들어왔고 그리고 마피 500에 던진 것도 삼성이라는 좋은 회사가 들어왔는데 즉 20%는 있어야 되는데 10%밖에 없으니 막 던져서 손해보신 케이스잖아요. 그런데 2019년 과거로 돌아가 보면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때도 제 유튜브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셨어요. 어떤 분은 이거 내가 팔지 못하면 집사람한테 쫓겨나요. 팔게 해주세요 하고도 계속 전화 오시면서 결국은 또 모델하우스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엄청 걱정을 하셔가지고 입주도 전에 6개월 전부터 3층, 4층을 그 협력업체에 임대를 주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협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6개월 전에 이미 그분한테 이 비밀을 알려드렸어요. 지금 삼성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랬더니 그분이 너무 좋아하시고 3개를 더 사셔가지고 지금은 매달 2천만 원씩 월세가 들어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천만 원씩 들어왔었는데 다른 데 더 샀어요. 뭐 가산하고 신갈 여기 더 사셔가지고 2천만 원씩 월세가 들어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아주 목소리가 너무 밝으시고 그때 이야기를 하면 웃겨 죽겠대요. 그래서 지금도 자주 연락을 하는데 진짜 맨날 제가 놀리죠. 그때 마누라한테 쫓겨난다고 맨날 우시더니 지금 목소리가 너무 밝으시네요. 그랬더니 저한테도 너무 목소리가 밝아서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지금은 칭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끌고 가야 되나요? 지금 견디는 자는 부자가 됩니다. 어떤 분은 공급량이 많은 곳에 분양을 받아서 걱정이라고 굉장히 많이 전화가 오셔요. 그런데 향동 5블럭도 800, 900에 분양했었는데 지금 향동 1블럭 분양가 그리고 주변에 덕은 분양가가 평당 1300에서 16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 2년 사이에 평당 500만 원이 오른 거예요. 평당 500씩만 쳐도 100평을 사셨다 치면 5억을 버신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걸 잘 견뎌야 그것이 그분의 돈이 되지 잘 견디지 못하면 그냥 손해보고 마는 거예요. 삼성전자 근처 수원은 어때요? 수원도 현대테라타워 1차가 700만 원대 분양을 했어요. 근데 지금 현대 테라타워 2를 분양을 하려고 그게 분양가가 나왔어요. 평당 12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이 오른 이 현장도 지금 문을 닫았어요. 시기가 안 좋다 이래서 내년 2월로 연기를 했어요. 이렇게 많은 지산들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건설을 하지 않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공급이 없는 거죠. 한참 공급이 없는 거예요. 수원은 특히 3년 동안 개발 제한 지역으로 묶여서 지사를 안 줘요. 안 짓는데 지금 현대테라타워 2도 패스트웍스라고 하는데 얘도 이미 허가를 받아놨기 때문에 지을 수 있는 건데 건설회사에서 안 짓는다는 거죠. 더욱더 지사를 안 짓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지산들이 입주할 때 되면 굉장히 귀한 몸값이 돼요. 3년간 분양가는 또 얼마나 오르겠어요? 분양가는 당연히 오릅니다. 왜냐하면 땅값 계속 오르죠. 거기다가 중대재해법 그래가지고 공사기간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길어지면은 당연히 공사비 오르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인건비 올라가죠. 자재값 올라가죠. 지금 1200만원대로 분양을 해도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700만원대 분양 받으신 분 이거 갖고 가시면 나중에 큰 부자 되십니다. 그래서 잘 참으셔야 돼요. 잘 참고 이기시면 여러분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가 좋은 지산인가요? 좋은 지산은 우리가 시세보다 싸게 사면 좋은 지산입니다. 물론 주변에 회사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라면 싸게 사면 무조건 좋은 지산입니다. 앞으로 미래가치가 있는데 굉장히 싸게 샀어. 그러면 그건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런 중에 저는 의왕 스마트시티 지식산업센터가 이번에 무피로 나왔는데 이거 정말 추천드려요. 비슷한 위치 군포 트리아츠 싼 게 1350, 비싼 거는 1550입니다. 그러니까 의왕 스마트시티는 500만원 이상 오른 셈이에요. 돈을 번 거예요. 하지만 지금 심리가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그냥 무피로 막 내놓는 거죠. 그래서 500씩만 오른다 해도 100평이면 5억인데 그냥 5억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비를 잘 넘기시면 정말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돈이 있으신 분은 차라리 이때 나온 전매, 예전에 분양가 쌌잖아요. 싸게 사시면 나중에 정말 부자 되십니다. 자, 그래서 싸게 사면 무조건 좋은 지산입니다. 무조건 좋은 지산인데 싸긴 싸되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회사가 충분히 있는지 주변 회사를 좀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좋은 지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매 나온 것 좀 싸면 사야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자금 사정은 자기가 가장 잘 압니다. 다주택자는 수익성 중에는 지식산업센터가 가장 좋죠. 그래서 줍줍 하시면 부자가 됩니다. 자재값 다 올랐죠. 땅값 올랐죠. 지금 지산 분양가 계속 오릅니다. 그래서 서울은 3천만 원이 기본이고요. 자, 그래서 견디는 자와 포기하는 자 둘로 갈립니다. 그런데 적어도 30%는 있으셔야 합니다. 20%는 꼭 있어야 되고요. 10%는 만약에 임대가 안 나갔을 경우를 대비해서 거기에는 4.6%의 세금도 합산돼 있어요. 그래서 30% 정도는 있으셔야 편안하게 지산을 사실 수 있지 더 편안하게 사시려면 40% 정도 있으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절대 부가세 환급받은 거 쓰시면 안 돼요. 그런데 10%만 있는 사람은 어떡해요? 10%만 있는 분은 파셔야죠. 돈이 없는데 등기를 이걸 어떻게 치겠어요? 어떻게 등기 치고 나서도 이자를 감당을 못해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시는 분은 미리 파는 수밖에 없어요. 미리미리 파셔야지 입주 임박해서 팔려고 하면 그때 내놓는 사람 많아서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10%밖에 없는 분은 미리미리 전매를 하셔야 돼요. 손해보지 말고 전매를 미리미리 하세요. 합해서 30% 이상 있으신 분은 알바를 뛰셔서라도 꼭 위기를 넘기세요. 이 위기를 넘기느냐, 못 넘기고 던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부자가 되느냐, 가난해지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모두 잘 견뎌서 부자 됩시다.